대표님께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좀 협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예비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추측이나 의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들, 가짜 투표지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검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대법원이 은폐하는 것을 보고 지난 4월 15일 4.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대법원은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5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 우리 당 후보들에 의해서 고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를 맡기는 것은 말하자면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맡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코드로 해야 될 투표용지를 QR코드로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투표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인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QR코드였던 것입니다. 하고자만 한다면 그 QR코드를 통해서 개표할 때 확인됐던 그런 인적 사항을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겠습니까? 1번 찍은 것을 1번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이거를 스캔하고 1번으로 찍은 사람은 1번 표로 보내고 2번 찍은 사람은 2번 표로 분류해서 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을 찍었는지 누가 또는 우리 국민의 힘을 찍었는지 누가 어디를 찍었는지가 나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자료 관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QR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중앙선관위원회에 우리가 우리 당 내부에 경선 관리를 맡길 수가 없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말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그 자료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조혜주였습니다.
조혜주가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얼마 전에 직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행적이 수상한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지도 아니한 채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관리를 그 중앙선관위에다 맡긴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관위가 그거는 정당한 거였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이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당당하게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없이 반응도 없이 그대로 제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전 당대표입니다. 전 당대표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 건의에 대한 답은 경고였어요. 제가 정말 속 터졌지만 참고 참았더니 3일 뒤에 또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오늘처럼 된 것입니다.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예개혁과 같은 위탁개혁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실무자들 만나서 이번에는 이런 걸 한다. 그 자료 전달받은 게 전부예요. 그것도 TV 토론하기 한나절 뭐 하루 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임박해서 대부분 자료가 왔어요. 도대체 대선 후보들의 경선 룰에 대한 룰 미팅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제가 후보로 나왔는데도 요 다음에 뭘 갖고 토의하냐.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경제 분야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안보 분야 한다고 두 번 얘기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포괄적으로 다 묻는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가다가 결국 오늘 10시 막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 것이 경고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TV 토론회 때 홍준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나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냐? 홍준표 후보도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캠프에 경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하시라고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의 캠프로 신고된 제보자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A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인적사항은 다 밝혔습니다만은 막 그것을 지금은 이제 좀 얘기 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A씨로 말씀을 드립니다. A씨가 10월 6일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끝내고 나니까 답신이 왔어요. A님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B님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A가 투표했는데
비명의로 비님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뜬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상합니다. 내가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답이 옵니까? 어떻게 선거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번에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 캡처됐습니다. 필요하면 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거고 선거 조작의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이상해서 당에 물어보니까 뭐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NS상에 오늘 오전 발표한 경선 결과 후보별 투표율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당원 투표 30%와 여론조사 70%를 합한 최종 합계를 보니까 윤 후보 31.7%, 홍 후보 27.5%, 유 후보 18.7%, 원 후보 4.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 수치를 30, 또 여론조사 수치를 70으로 해서 제대로 계산을 하면 윤 후보가 31.7이 아니라 36.92, 홍 후보가 27.5가 아니라 29.51, 유승민 후보가 18.7이 아니라 18.37, 원 후보가 4.1이 아니라 2.93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수치조차 엉터리란 말입니다. 결국 윤 후보 마이너스 5.52, 홍 후보 마이너스 2.01, 유승민 후보 플러스 0.33, 원희룡 후보 플러스 1.15%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율이 지금 SNS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선관이나 당 선관위원회에서 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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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당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잘못됐다면 한번 공개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숨기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선거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선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경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준비가 됐나요?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설명한 것이 그냥 작은 글씨 우선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뭐 저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로 했더니 되질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명백한 자료를 보여주고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왜 불법 선거인가에 대해서 뭐 그건 뭐 그 정도 하시죠. 예. 얘기를 해도 딴소리 합니다. 오히려 팩트를 토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희 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 김태현, 김창보, 이승백,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성일종 의원, 김석기 위원, 김은혜 의원, 지상욱 의원, 정양석 의원, 윤기찬 의원, 김경한 위원, 문상부 위원, 박영준 위원, 김기영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내년 대선은 해보나 만합니다. 맞습니다.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써오신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가 있는 분이 계시면 네. 예. 네.